전태일 분신한거 사건은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을 하여 한거한 사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어머니는 숨이 차도록 달려온 아들 친구 김용문으로부터 아들의 비보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들의 모습은 참혹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들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던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 나는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곧 죽을 겁니다. 저랑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지켜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전태일은 중화상을 입고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계속 피를 토하면서도 답을 종용했고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마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라는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1970년 김영문 20살, 이승철 22살, 최정희 22살, 이세 친구는 평화시장 재단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착실하게 일해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지만, 어느 날 전태일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전태일의 첫인상을 얘기했을 때, 바바리 코트에 빵모자를 쓰고 옆구리에는 두꺼운 책을 끼고 다니며, 당당한 표정에 재미있는 친구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문, 이승철, 최종인에게 전태일은 우리 평화시장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1970년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식 쇼핑몰이었던 평화시장은 건물 내부에 400여 개의 봉제 공장이 있었고 직업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건물에 환풍기가 단 하나도 없었고, 닭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인간적인 곳이었는데, 일주일에 거의 100시간을 일했습니다. 당시 일을 했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옷감에서 먼지가 엄청났는데, 두세 시간씩 재봉틀을 하다 보면 눈썹에 하얀 먼지가 쌓일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1층 건물 안에서 일을 하던 만 명의 근로자는 한 공장당 복층으로 된 건물에서 일을 했고, 2평에 13명이 들어가고, 7평에 30명이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태일과 친구들은 이런 근로자 기준법에 어긋나게 일을 시키는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서 고발을 했는데, 기자들을 만나 평화시장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제보해서 신문에까지 게재됐습니다. 특히 당시 제일 힘들었던 노동자는 온갖 심부름을 하는 시다였는데 하루 14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서 일을 했는데 나이는 12살에서 15살의 어린 소녀들로 그렇게 일을 해도 하루 일당이 짜장면 한 그릇값이었습니다. 전태일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시다들에게 주고 자신은 굶었고 버스비로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본인은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어린 여공들을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막내 여동생 순덕이 때문이었습니다. 전태일의 집은 대구였는데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가장이 됐고 16살에 막내 순덕이를 얻고 집을 떠난 엄마를 찾아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전태일은 결국 남대문 시장에서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노숙을 시작하고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신문팔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순덕이가 추운 날 노숙 생활로 인해 열이 펄펄 나며 병에 걸리게 됐지만 눈이 내려도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태일은 양지발은 담벼락에 순덕이를 내려놓고 밥을 얻으러 간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버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순덕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미아 보호소에서 순덕이를 데려다가 뭔가라도 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은 다시 돌아와서 순덕이를 향해 뛰어왔고, 동생을 안고 오열을 했지만,
결국 순덕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태일은 신문팔이, 껌장사 등 일을 했고 구두닦기를 하며 구두통을 메고 평화시장을 지나가는데 공장에서 붙여놓은 시다 구함 전단지를 보고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태일은 공장에서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살게 됐고 가족이 모두 공동묘지가 있는 무허가 판잣집이지만 쌍원동 208번지에 함께 살게 되자 기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일을 배워서 재단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전태일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여공이 기침을 했고 손에 시커먼 핏덩이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태일은 여공에게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도리어 여공은 절대 사장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쫓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은 돈을 모아서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여공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여공이 폐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는데 그 당시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공장에서 피를 토하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전태일은 한자로 가득 찬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다니며 읽었는데 어머니에게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태일은 겨우 찾아낸 근로기준법에서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내용으로 친구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기자들을 만나 평화시장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고발해서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려 대거 특필되자 이승철 씨 외에 두 친구는 이제 됐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청에서 찾아와서 일주일 내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노동청은 국정감사 때 전태일 일행이 쳐들어올까봐 거짓말로 달랬던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고 했고 지켜지지도 않는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며 평화시장의 참혹한 공장 실태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평소답지 않게 수염을 깎고 옷을 갖춰입은 깨끗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데모를 할 테니 오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을 비롯한 3동의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려고 했는데 전태일과 친구들은 플래카드, 휘발유 등 준비를 했지만 골목마다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태일이 나오자 골목에서 갑자기 나와 시위를 할 준비물을 모두 빼앗아갔고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위가 끝나버리자 좌절감으로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김영문 씨는 태일이가 가만히 있더니 너 담배가게 앞에서 기다려 라고 일렀고 한참 만에 나타난 태일이는 나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씨가 태일이를 향해 가만히 다가갔고 전태일의 몸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종희 씨도 갑자기 골목에서 불덩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태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태일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게 되자 휘발유로 자신의 몸을 적시고 불을 붙여 분신 한 거를 했습니다. 전태일은 누군가가 소화기를 뿌리고 몸에 있던 불길이 잡혀지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고 외쳤고 친구들의 눈에 그의 헌신이 각인됐다고 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모여서 전태일이 분신을 하고 외쳤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피로 써서 밖으로다가 외치게 됐습니다. 전태일의 상태를 본 어머니는 의사에게 약이 비싸도 꼭 고쳐달라고 서정했는데 전태일은 어머니 시간이 없으니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캄캄한 암흑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갈 때 엄마가 앞장서서 같이 소리를 질러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내 몸이 가루가 돼도 내 약속을 꼭 지킬 거다 라고 답했고, 전태일은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더니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잠시 깨어나서 한 마지막 말은 배가 고파요 라고 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전태일이 사망한 후에 물길 속에 근로기준법 책을 집어 던져 화형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다시 완수하게 됐고 그의 분신한 것은 대학생들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노동청 관계자와 평화시장 업주들은 전태일의 장례식을 빨리 끝내자고 조문했지만 전태일 어머니는 전태일의 뜻에 따라 장례식을 멈출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고 노동청 관계자는 돈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전태일 어머니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방을 보여주며 이 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잘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대신 오빠는 잊어버려야 돼 라고 말했는데 노동청에서 계속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주는 돈가방을 열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며 사람들 앞에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노동청은 결국 전태일 어머니와 노동자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어머니는 전태일 친구들과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약속받게 됐습니다. 전태일 분신한 거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은 노동 문제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종교계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추모 집회 철야 농성이 이어졌습니다. 전태일 어머니는 아들과의 약속을 평생 지키며 투사로 살다가 지난 2011년 아들 전태일의 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받아야 할 권리의 근로기준법 제50조 2021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970년 당시에도 이 1일 근로시간은 현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이런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정부나 경찰에서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결국 전태일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오늘날 그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